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인성정보, 세 번째는 대원미디어, 마지막으로 버큐 스튜디오를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특별하게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좀 만화에만 집중되어 있는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영화나 드라마로 재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웹툰 이어서 좀 2차 판권에 대한 판매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차적인 매출보다도 2차적인 판권에 대한 판매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2022년 올해 1분기에 좀 발표되는 2022년 결산 실적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미 좀 시세가 한번 좀 들어왔다가 좀 상승 흐름들이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. 눌림목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애자 파동을 좀 그리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세, 정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오늘 좀 주력 종목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부분들이 미디어 컨텐츠 주요라는 점들 감안해 보면 순환 매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성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인성정보는 제가 방송에 출연한 1월 2일자 월요일에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 이후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여전히 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조정시적 공략 자리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원격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상 오랫동안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규제에 의해서 좀 다시 시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. 이로 인해서 인성정보 역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발표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원격 진료에 대한 좀 부서를 좀 신설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. 박스권 하단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당분간 좀 박스권이 이어지다가 정고점 자리도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인성정보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